타고난 재능이 체형도 완벽하신 것 같고 타고나신 것 같거든. 그렇지 않아요? 저는 다 긴 다리는 아니에요, 제 생각에. 어... 근데 만들 수는 있어요. 그, 체형을요? 그 발레라는 게 예전에 그 박물관에 가서 선생님께서 시간 나면은 플로렌스, 비엔나 뭐 이렇게 다니면서 박물관들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. 그때 미켈란젤로의 그 데이비드 상이 있었어요. 피렌체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죠. 근데 그때 당시 저한테 그 뭘 느끼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겁났어요.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몰랐는데 그 후에 그때 당시에 많은 견학들을 한 게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제 몸 같은 몸을 연습으로 아름다운 근육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없었던 것도 다리도 진짜 이렇게 근육 하나하나 만드는데 근육 조각하듯이 만드셨겠어요, 진짜? 예. 내가 나를 조각하듯이. 네. 예. 그래서 아침마다 그 이렇게 뭐 고무줄이나 뭐나 해서 그 근육 하나하나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한 식스팩 만들듯이요. 무용수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쉬는 거를 제가 싫어했다는 게 하루 이틀 3일 빠지잖아요. 그럼 또 돌아가. 저는 노력파예요. 재능이 없었으면 못했겠죠, 당연히. 선생님이 발탁도 안 하셨겠고 대신 그 재능만 믿고 노력을 안 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. 근데 한국 사회에서 저는 그게 약간 불만스러운 게 노력형 천재, 타고난 천재, 뭐 재능이냐 노력이냐 이걸 상반된 개념을 보는 것 같아요.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아니요. 노력이 재능이 되기도 하고 재능이 노력을 이끌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그게 노력의 노력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진짜 생각해. 저는 그 감독님이 하셨던 똑같은 얘기를 누군가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. 재능 노력도 재능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셨잖아요. 맞습니다. 그 얘기를 똑같이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, 제 주변에. 이소라 씨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이소라 씨가 같이 그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해외 버스킹하러 갔었는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자기 실력이 없다라고 매번 생각을 해서 부끄러워요.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노력도 재능인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노력할 수밖에 없어. 나는 이런 재능을 타고났어. 노력하는. 거기에 해당되시나 봐요. 너무 공유해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요. 관객한테 대한 예의예요. 그 자기에 대한 예의고. 아, 자기에 대한 얘기 너무 멋있다. 이게 리스펙트가 자기를 그렇게 안 만들면은 관객이 그러니까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음으로써 내 100%를 보여주지 못한 네. 건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. 그래서 감독님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너무 제가 반성돼요. 저는 너무 천재파였나 봐요. 너무 아까 얘기했잖아요. 천재라는 게 없고 천재 천재하고 바보하고는 진짜 이 요 사이예요. 그렇죠? 아니 근데요. 지금 맞잖아요. 바보 같아요. 네? 네.